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의 중심지 중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이제 서울의 가장 중심이죠. 그리고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노후된 도심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기본적인 정보는요. 자, 물건의 위치는 청구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 또 약수역에서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 그 외에도 뭐 동대입구라든지 이런 전철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심 쿼드로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지분이 12.82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39.26제곱미터로 약 12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층수 5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하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될 것 같고요. 자, 2019년 7월 달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3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중구하면 일자리 많은 곳이잖아요. 그만큼 직장인 수요들도 계속해서 많은 늘어나는 곳인데 자, 그래서 이 신당동의 다세대 주택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의 주변 상황, 입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사님, 입지 부탁드립니다. 네. 본 물건의 입지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쿼드로플 역세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 물건 유출한 곳은 이곳인데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청구역에서도 한 4, 5분, 약수역에서도 한 5, 6분, 동대입구역에서 한 4, 5분, 그리고 동대문 역사 공원역까지도 한 10분 정도 거리 유출하고 있습니다. 쿼드로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심권 직장인들의 수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고 그 동대문이라는 상권이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동대문 상권 자체가 그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약 10만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풍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그 주거지로서 가치가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중구라는 지역 자체가 주거지의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업지의 비율이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반면에 주거지는 30% 미만으로 굉장히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죠. 특히 이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에 이 주거지역은 바로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이 동대문 상권이나 이런 업무타운의 완벽한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 그런데 공급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신당동 같은 경우,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 주변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신당 약수관 같은 경우 이제 역세권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도심 개발이 진행 중인데 특히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초고층 건물들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거론이 되는 지역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자체가 노후된 주거지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동대문 개발의 최대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동대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공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훈련원 공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 이전이 확정이 된 그런 부지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찰 기동단 부지 같은 경우도 이전이 확정이 돼서 뭐 강북의 코엑스 DDP와 연계를 한 강북의 코엑스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수요의 증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 수요의 증가 예상을 해보실 수 있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 향후 충분한 가치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거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세대 주택 어떤 건물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건물 특징은 어떤가요? 네, 총 6개 층까지 지어지는 이런 다세대 주택인데 20세대 정도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물건 같은 경우 이제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거실 공간과 안방 작은 방이 일자로 늘어서 있기 때문에요. 채광도 굉장히 우수하고 본 물건 5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는 로얄층이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본 물건을 시공하는 시공사가 좀
중견 건설업체가 시공과 관리를 같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뭐 문제점 이런 부분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건물 수익과 차익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다세대 주택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매매 금액이요. 3억 600만 원에 만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동대문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금액이 3억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억대 한 초중반 정도 가고 있는데요. 자, 전세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5,6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곳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월세 3천에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을 하시게 되면 1억 한 5,600만 원 정도의 그 투자 금액으로 수익과 월세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